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리자입니다.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연말에 기준금리 한2.75% 전망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금리 2.75% 정도. 금리가 상당히 좀 오르면은 결국 우리는 경계할 수밖에 없지, 경계. 추세를 경계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연말에 국내 기준 금리는 한 2.75%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들려오고 있고, 7월 금통위에서도 예상대로 50bp 인상이 단행됐어요. 지난 4월 금통위에 이어서 세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통화정책 방향문에서는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그렇게 언급했지만은,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빅스텝을 단행했다. 그래야 합니다. 빅스텝을 단행했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빅스텝은 그 이례적임을 밝혔는데, 연말까지 긴축 속도에 관련해서 25bp 인상이 적절해 보인다는 거예요. 25bp.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빅스텝 우려가 완화되니까 국내 금리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2.25% 중립금리 하단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론상 그 중립금리 하단에 가까워진 만큼 향후 그 국내 성장에 미칠 여파도 여러분들 냉정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남은 세 번의 금통위 중에 8월과 10월 각각 25bp 인상을 통해서 연말에는 한2.75% 수준으로 도달할 거다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통위도 이제 최종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예측을 높였다는 점에서 소통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다만의 그 미국 금리 상단에 대한 시장의 기준점이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금리 사이클에 대한 확신은 아직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미국 시장은 예상 금리 인상 강도를 앞당겨서 현재 선반영되고 있어. 선반영. 오는 11월 50bp 인상 확률은 지난주 20에서 2%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다만 시장이 예상하는 연말 기준금리 상단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과 8월에 그 확인될 물가지표의 결과는 단기 정책 방향성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기대해 볼수 있는 근거들이 발견되고는 있는데, 이제 물가지표에서 확인되는 데는 약간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보다는 지표 변화가 늦을 수 있어서 경계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금리는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한번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요즘 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가장 또 재미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또 6만전자 찍다 보니까 6만전자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도 하고, 주가가 안 오를 듯 하면서도 또 오르고 또 오를 듯 하면서 떨어지고, 도통 그 감을 못 잡겠어요. 진짜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일지는 좀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거나 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왕 투자하는 거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끝장내도록 한번 해봅시다. 응? 이왕 뭐 삼성전자 좋아하면은 한번 해보는 거고, 만약에 두렵다 하면은 빨리 탈출하세요. 지금 오를 때 빨리 탈출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막 쿨하네. 그냥 56,100원에 그냥 몰빵 8,500주. 기분이 좋네요. 제가 그랬어요. 항상 몰빵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몰빵을 했습니다. 56,100원. 뭐 일단은 56,100원이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하여튼 뭐 잘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근데 일단 길게 보셔야 돼요. 또 갑자기 또 빠질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워낙 수급 세력이 크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뭐쭉 올렸다가 다시 쭉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또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네요. 나올 수 있으니까. 몰빵은 될수 있으면 적절하게 하니까 안 하는 식이 나올 수도 있고, 웬만한 고수나 나름대로 좀 내공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관심을 가져야지, 뭐 주린이 분들, 초보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겸손해야 돼, 겸손. 이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작살납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올랐으면 좋겠네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아하겠죠.
하여튼 올해 9,000주까지가 목표라. 9,000주. 아이고 참 대단하다. 9,000주 좋습니다. 9,000주. 값만 보고 따질 거다 따지고 하면 언제 삽니까? 일단 그것도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래요. 이것저것 간을 따져요. 간 보고, 간 보고. 이간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것저것 눈치 보고 간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갈팡질팡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잘 모르면 간볼 수밖에 없죠. 확신이 안 섰다는 거죠.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섰다는 겁니다. 8만전자 사다고 할 때가 불과 1년 전이다. 맞죠? 우리 1년 전에 8만전자 계속 횡보를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얼마나 지겹겠어. 그때도 8만전자 사다고 했어. 8만 뭐 4천원, 5천원대도 계속 횡보도 하고 하니까. 그때가 벌써 1년 전인데 지금은 벌써 뭐 5만전자 소리 듣고 하니까. 지금 보면은 뭐 8만전자는 싼게 아니고 5만전자가 존나 비싸다? 5만전자는 뭐, 완전 뭐, 저거지. 뭐, 할인까지, 할인가. 응? 8만원이 싸면은 5만원은 거의 막 박인세일이지, 뭐, 박인세일. 응? 특별 세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8만 써도 싸다고 했는데 5만전자가 싼건 아니고 상당히 지금 바닥치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아.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게 5만전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본주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틈틈이 5만전자일 때 많이 모으세요. 또 6만원 갔다가 또 빠질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또 만들 수도 있지만은 장난질 하면서 또 개미 털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그 너무 6만전자에 뭐 심취할 필요 없고 한번 또 외인들이 털 수도 있겠구나. 이때를 또 기반으로 해서 기회로 해가지고 개미들한테 탈출의 기회를 줄수 있는 거 탈출. 빨리 도망가야지. 그럼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회 되신 분들 빨리 나가시고 아닌 분들은 5만전자일 때 부지런히 모으자고요. 모읍니다. 뭐 주식에 뭐 전문가 뭐 속된 말로 욕으로 전문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저는 뭐 전문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지 뭐. 뭐 애널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더 모르는 거고 뭐 오히려 뭐 슈퍼 개미들도 장투하는 개미들은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봐야 뭐 1, 2년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 믿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투자하시고 꾸준하게 모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늘 한결같고 평정심을 갖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뭐 단타식으로 막 사고팔고 하는 게그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단타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뭐잘 되면 하면 좋겠고 아니다 보면은 욕을 뭐 수업료 낸셈 치고 빨리 털어내야겠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업과 그냥 뭐 오랜 시간, 어떤 사람은 반평생 가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오랜 시간을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주인이다 생각하고 투자라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뭐 명분도 없고 목적이 없어. 그럼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이분처럼 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딱 자신감을 갖고 이때다 싶으면은 꾸준하게 모으시라. 꾸준하게. 하여튼 5만 전자일 때 부지런히 모으세요. 또 6만 원 쭉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5만 전자는 또 빠이빠이 할 수도 있고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5만 전자 때 부지런히 모아서 수량 많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시간 늦은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좀 잡음이 좀 있을 거예요. 좀 공사한다고 좀 시끄럽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나중에 시간 되면은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